기업 모닝 노트입니다. 사상영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간밤에 미국 시장은 혼조 마감했어요. 일단 시황부터 살펴볼까요? 일단 장 초반에 이때부터 그러니까 8시 반 정도부터 파월 연준의장이 미 하원에 출연을 해서 뭐 청문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발언들을 좀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을 좀 보이다가 일단 그 다음부터 이제 매물이 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트럼프는 파월 연준의장 때문에 올라간 것들을 신경 안 쓰고 그 상승분을 좀 축소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비난을 가하죠.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흉보하다가 오후 들어서 더 밀렸습니다. 이 상승분을 반납하게 만들었던 부분은 어디였냐면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때 하락도 하는 등 전반적으로 문제가 좀 있었죠. 이때부터 나왔던 내용, 이때 잠깐 뉴스가 발표가 있었고 이때 본격적으로 뉴스화 됐던 내용, 그러니까 미 연방거래위원회, 우리로 치면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그쪽이 있거든요. FTC가 있는데 여기서 알파벳,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은 인수합병 사례들을 전수 내놔라. 2010년도부터 19년도까지. 이건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국 그 거래, 연방거래위원회 FTC하고 법무부에 의무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인수합병을 할 때 규모가 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보내고 여기에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게 이제 오늘 또 미국 법원에서 연방법원에서 통과시킨 그 스프린트하고 T모바일 US 합병, 이게 승인이 되면서 스프린트 같은 경우는 거의 70% 넘게 급등을 해버렸거든요. 폭등을 한 거죠. 이제 그러한 사례들이 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자그마한 스타트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인수를 할 때는 여기에 보고할 의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년 5월 달이었습니다. 팀 쿡이 이제 언론과의 인터뷰 도중에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최근 6개월 동안에 약 한 30개 정도의 기업을 인수를 했다. 그러니까 뭐 한 2주에서 3주마다 기업 하나씩을 인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애플만이 그런 게 아니라 알파벳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대형 IT 기업들이 다 이런 식이다라고 언급을 하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한다는 건데 왜 조사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경쟁을 할 수 있을 만한 그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뭐 좀 경쟁을 할 수 있을 만한 뭐 자그마한 기업들을 얘네들이 혹시나 인수하는지 이 부분. 물론 이제 FTC에서는 이건 독과점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그냥 사례들을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식의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걸로 인해서 뭐 전반적으로 큰 독점금지법 관련된 내용이 좀 강화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다른 요인 때문에 하락 출발을 했지만 페이스북은 또 왜 빠졌냐면 그 구글이 우리 그 인터넷 들어가면 그 컴퓨터 안에 쿠키가 남거든요. 네. 이제 그 쿠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아 내가 어디를 많이 들어가고 뭐에 관심이 있냐라고 하면 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걸 기반으로 해서 나한테 맞춤형 광고를 보여주거든요. 맞아요. 근데 구글이 이와 관련된 정책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이 이 부분을 사용을 잘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아. 그렇게 되면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맞춤형 광고에 대해서 조금은 부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하향 조정이 나오면서 장 초반에 2% 넘게 하락을 했다가 그걸 그러면은 유튜브에만 해주고 저기 페이스북은 안 해주는 거죠. 페이스북이 이제 못 하는 거죠. 이제 크롬을 이용한 크롬이 이제 구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한 독과점 이슈가 이제 불거지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거죠. 최근에 유튜브는 한 번만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자꾸 그와 관련된 동영상이 떠요. 이상한 데 들어가지 마시라니까요. 아니 뭐 이상한 데 들어가요. 저기 그 제롬 파월 이렇게 쳐 보면은. 그러니까요. 제가 이상한 데 들어가지 마시라고 이상한 생각을 또 하시네.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빠졌고요. 이 오후 들어서 갑자기 이렇게 페이스북이 밀려요. 이 밀렸던 내용은 그 FTC 그 관련돼가지고 그런 코멘트가 나왔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보면 장 초반에 상승 출발을 합니다. 그러다가
전반적으로 그 FTC에서 발표가 나오고 나서 밀렸고, 그와 관련된 보도 내용이 본격화되면서 결국은 2% 넘게 하락을 했고요. 아마존도 보면, 아마존도 장 초반에만 하더라도 2% 넘게 상승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마존 같은 게 여전히 이제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반등은 좀 줬고, 그 결과가 한때 2% 넘게 상승을 했었지만, 그 뒤로 독과점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서 보합까지 밀렸다가 살짝 상승 마감.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FTC에서 언급했던 다섯 개 대형 기술주들에 관련돼 가지고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장 막판에 밀려 내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좀 시사하는 바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2016년도 이후에 미증시가 계속적으로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죠? 근데 16년, 17년도에는 이 IT 관련된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엑슨모빌, 전반적 캐터필라라든지 여러 이제 그 흔히 말해서 구산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 전통산업들. 전통산업들 같은 경우도 다 같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18년도 이후부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왜? 그때 당시 이제 본격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이 됐고, 그다음에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슈가 격화되면서 그 전통산업들 같은 경우는 줄줄줄 흘러내린 반면에 이 IT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 상승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격차가 되게 커졌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게 끝없이 갈 거라는 모든 사람들의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가운데, 만약에 이렇게 독과점 이슈가 본격화돼 버리면 규제 산업으로 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그 과거의 금융주들이 이제 독과점 이슈가 불거지면서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규제가 좀 강화되면서 졸지 흘러내려 버렸던 사례들. 그러니까 이 IT 기업들도 이제는 봐야 되는 부분들이, 물론 이제 단기적인 거 하루 이틀 정도야 뭐 영향이 없지만, 좀 예를 들어서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도 만 1년, 2년 이렇게 뭐 장기적으로 놓고 보는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때는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IT 기업들이 끝없이 갈것 같지만, 일단 주변 이제 민주당의 엘리베스 워런 같은 경우는 전차 분할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극단적인 사례도 있지만, 공화당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케이, 찬성입니다. 규제 산업 강화는. 특히 IT 기업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 이번 대선을 앞두고 IT 기업들에 대한 독과점 이슈 같은 경우는 좀더 격화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말은 IT 기업들이 끝없이 갈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런 규제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는지 이 부분도 챙겨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같은 경우 특별한 요인이 없었지만, 그거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서 밀려 내려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반면에 그 전통산업들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경기부양 정책이 나오면 반등을 주는 업종들이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그 부양책이 나와도 올라갈까 싶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왜 산업도지만. 그러냐면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이런 전통산업들 같은 경우는 부양정책의 힘에 의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렇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런 전통산업들 자체도 성장률 자체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부담을 갖고 있는 거죠. 사실은 어저께 엑소모빌이, 오늘 새벽 말고 어제 새벽에 끝난 그 주가에서 보면 엑소모빌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60달러 미만으로 빠질 정도로 전통산업들이 다 문제가 생겼거든요. 이제 이런 가운데 IT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미증시가 상당히 좋아 보이고는 있지만, 이 부분을 좀 억제를 하려고 하는 조치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죠. 이건 달리 얘기하면 결국은 최근 들어서 상승에 따른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차익 욕구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 주식시장 또한 상승폭이 컸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차익 욕구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반대로 낙폭이 컸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반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그건 단기적인 거고,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성장률이 계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IT 기업들의 적극적인 규제 산업들이 유입이 된다라면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뭐 별로 그렇게 낙관적이지가 않죠.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오늘 또 관심을 끄는 것이 그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잖아요. 일단 보니까는 그 버니 샌더스가 저기 앞으로 좀 나오고, 그리고 저 누굽니까? 조 바이든은 이번에 저기 완전히 무너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렇죠. 근데 이제 뉴햄프셔 주가 워낙에 버니 샌더스가 이제 있는 상원의원으로 있는 지역 근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버니 샌더스의 지지율이 높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근 그 뉴햄프셔의 그 지지율 추이만 놓고 보면 28%. 네, 부티지지가 좀 더 올라왔고 조 바이든 같은 경우는 아예 아이오와주 이후에 몰락하고 있는. 그거 왜 그런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게 버니 샌더스나 뭐 그 엘리자베스 워런, 부티지지도 일부 영향을 지지층이 겹치긴 한데 부티지지 같은 경우가 중산층의 그러니까 원래 조 바이든이 중산층 위주로 이게 중도파의 선도주자였다면 이번에 아이오와주를 보니까 완전히 망가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티지지가 올라오고는 있는데 부티지지는 일단 성소수자고 이러기 때문에 본선에서 경쟁력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된다. 나중 끝에 가면은 저기 그 블룸버그가 그쵸. 될 것 그래서 같고. 지금 현재 블룸버그가 치고 올라와서 전국적으로 보면 원래 블룸버그가 뭐 한 2% 3%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18%까지 올라왔어요. 가장 큰 수혜를 본 게 트럼프, 두 번째는 블룸버그. 블룸버그는 사실 어떤 벌레예요? 그러게요. 30초만 네. 파월의장의 저기 그 연준 총문 핵심 포인트는 뭐였죠? 미국 경기 좋다. 그다음에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는 미국 경제에 영향을 주고는 있지만 아직 추정하기에는 불확실하다. 근데 이제 그거 내용 말고도 BBB 등급 있잖아요. 우리 채권에서 보면 좀 고위험 BBB 등급에 대한 투자 적격 최하단 그렇죠. 등급 다운그레이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하고 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주목하고 있는데 저금리 정책에 대해서도 지속하기에는 만약에 문제 생기면 통화 정책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줄어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금리 금리나 가능성이 높긴 한데 이거 이렇게 돼 버리면 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가 좀 높아졌고요. 금리는 안 하겠다는 얘기네. 이 파월 연준 의장 발언이 있기 바로 직전에 라가르드 22 총재도 EU 의회에서 청문회가 좀 있었어요. 근데 라가르드 총재 또한 그 얘기를 합니다. 저금리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언급을 하죠. 그건 내가 5년 전부터 저금리 함정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내 걸 봤나?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저금리가 진행이 되면서 그 회사채 발행이 늘어났고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회사채 발행이 줄어들면서 자사주 매입 때문에 그 미증시가 끌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담도 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